어렸을 때부터 모든 운동에 진심이었던 운동 마니아. 그 중에서도 골프를 가장 좋아한다는 골프 찐 러버. 구력 22년, 평균 스코어 80대 초반, 베스트 스코어는 레드티에서 4언더파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평상시 딱 이런 구질이에요? 약간 저는 페이드라고 하는데 슬라이스인가요? 이 정도면 페이드죠. 아, 너무 이쁜 페이드죠. 네, 페이드죠, 좀 네. 구질이. 네. 아 근데 우드를 너무 가볍게 치시는데요? 네, 스윙은 진짜 오. 좋으시네요. 네, 조금 빗 맞은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빗 맞은 거. 네, 하나 다시 쳐보세요, 그럼. 아이고, 계속 뒷땅 맞는 소리인데 이거? 근데 네. 구질 세 개는 다 네. 일관성이 있으시네요. 네. 네. 영상을 요거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을 네네. 드릴게요. 그 정면에서 보는 요 스윙은 항상 일단은 스윙 템포나 요 리듬감은 굉장히 좋으세요. 아, 근데 네네. 운동 감각이 있고 운동 신경이 있고 리듬감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러는 분들이 그런 분의 대부분의 단점이 이 스웨이가 조금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상체 보면은 여기서 여기 움직이는 요 양이 이제 조금 많잖아요. 네네네. 요거를 요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는 좋은데 여기서 머리 하나 정도 여기서 한 요만큼 움직이면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회전이 되고 옆으로 더 안 밀리면 좋은데 여기까지 갔다가 오는 거는 요거는 양이 조금 많아요. 네네네. 그만큼 다시 또 제자리 와서 공을 쳐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간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 보면은 원래 어드레스 위치보다도 조금 오른쪽으로 가 있죠. 가 있죠.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친 게 뒷땅 난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몸이 조금 꼬였다가 풀리는 그건데 측면에서 본 스윙 보여드릴게요. 네. 이 측면에서 보는 거는 스웨이 되는 거는 거의 잘 안 보이죠. 그 대신에 스윙 올라가는 스윙 플레인 탑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이것보다 바깥으로 나오면 아웃인으로 가니까 아웃인. 굉장히 좀 갈라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팔로스루가 조금 안쪽으로 빠지고 요건데 결국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어드레스 자세가 조금씩 어깨가 왼쪽으로 열려 있을 때가 있어요. 어드레스 썼을 때 상체가 약간 왼쪽으로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 어깨가 열려 있으면은 백스윙 올라갈 다운스윙 내려올 때 어깨가 조금 더 열리면서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네. 조금 아웃인으로 가기도 하니까 그거까지 좀 일단 제가 교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 클럽 혹시 얼마나 오래 쓰셨어요? 아, 헤드 보니까 좀 굉장히 제가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골프에 좀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치던 채로 제가 받아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드를 요즘에 네. 잘 안 맞으니까 이 사람 것도 쳐보고 저 사람 것도 쳐보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게 제일 그나마 그러면은 근데 일단 저거 지금 남자채잖아요. 네. 남자채죠. 네, 그 스피드 보면은 거의 남자채 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요거 쓰신 지 좀 오래됐으니까 거기다 헤드 스피드 조금 떨어졌다 네네. 그러니까 한번 피팅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 클럽이 괜찮은 건지 한번 네네. 보시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도급 프로의 K클리닉 우드샷 정타 확률을 높이기 위한 스윙 교정과 클럽 피팅. 피팅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네. 보면 클럽이 약간 버거우신 것 같거든요. 아, 지금 상태에서. 거예요? 네. 길이도 지금 사용하실 때 시니어용 클럽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성용 시니어 클럽은 약간 긴 장점이 그 단점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그쵸, 사용하기에는. 지금 제가 여자 클럽을 좀 저거 하는 게 헤드 무게를 전혀 못 느껴서요. 네. 그러니까 남성용에서 헤드 무게만 살짝 뺄 거예요. 배우 박선영님의 5번 우드 샷을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헤드 무게를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샤프트 무게대는 지금 38g 여기 스탁 샤프트에 나와 있는데 무게대는 유지하면서 길이를 조금 짧게 해서 스윙하기에 좀 더 편하고 좀 더 일관된 샷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보완해 보겠습니다. 우선 스윙 웨이트부터 측정했는데요. 평소 쓰던 5번 우드의 무게는 D0. 여기서 무게를 살짝 줄여 C7.6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샤프트 길이도 조정이 필요했죠. 키와 팔 길이에 맞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샤프트 강도 개선. 기존 샤프트에서 좀 더 강한 222cpm 샤프트로 교체했습니다. 자, 이 클럽이 그 전체적으로 헤드 무게가 원래 치시던 게 D0인데 여기 네. C7으로 조금 헤드 무게를 낮추고 네. 그리고 샤프트는 조금 강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네. 너무 긴 채로 헤드 무게에 의존하는 막 그런 스윙이었는데 그거를 조금은 더 간결하게 더 짧게 이제는 임팩 있게 그렇죠. 네. 그리고 샤프트도 조금 길이가 짧아졌고 네네. 길이가 짧으면 또 그만큼 샤프트가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되게 안정감 있는데요? 좋습니다. 일단 네. 어듀에스 쓰실 때 어듀에스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볼게요. 지금 스탠스보다는 어깨 라인이 조금 왼쪽으로 돌아가 있거든요. 이게 정면 한번 보고 서보세요. 네. 상체 세우고 이렇게 섰을 때 어제 잠을 왼쪽으로 주무셔서 그런지 이게 돌아가 있어요. 돌아가 있죠? 저도 네. 그런 것 같아요. 골반은 놔두고 상체만 살짝 오른쪽으로 들어오세요. 이게 스퀘어예요. 이게 스퀘어요? 이게 정면에 저 가운데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전 느낌은 이쪽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이게 센터로 느껴지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저쪽을 보는 느낌이 들겠죠. 요거 때문에도 아우딘 궤도가 많이 발생해요. 본인도 모르게. 이 상태에서 정면을 보고 그리고 상체 꺾고 어듀에스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지금 약간 닫혀 있는 느낌 드는 게 그게 맞아요. 닫혀 있는 느낌 맞아요? 네, 스퀘어로 쓰셨어요. 네, 스퀘어 되게.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네. 지금 공이 조금 두껍게 맞았잖아요. 네네. 오늘 그 스웨이를 한번 고쳐보죠. 아, 어듀에스 한번 써보세요. 네. 아, 잊어먹었어요. 금방 머리를. 스웨이요? 네. 아직 제가 그건 말씀 안 드렸잖아요. 아까 스윙 봤잖아요. 이렇게 막 흔든 거 봤는데 제가 저기 3일 전에 축구 시합을 하고 와서 많이 흔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앞에 수비를 제껴야 되니까 페인팅을 이렇게 하면서 뛰어다니다 보니 아이고야. 네.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한번 쳐보세요. 어듀에스 해보세요. 백스윙 할 때요. 체중 이동 없이 그냥 팔로만 들은다. 아니요. 골반을 뒤로 빼면서 백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아, 골반을 뒤로? 예, 그냥... 골반을 뒤로 빼면서 왼팔은 옆으로 미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세가 조금 낮아지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아, 네네. 그러니까 몸을 약간 웅크렸다가 피는 느낌으로. 지금도 많이 갔어요. 아, 많이 갔어요? 지금 스웨이를 잡는 거죠? 네, 스웨이하고 몸의 꼬임을 조금, 예. 요 골반을 조금 뒤로 더 이런 느낌으로 빼세요. 프로님, 제가 별로 안 유연합니다. 네. 아, 네. 제가 보니까 약간 그 리듬감을 타고 여기 하체를 그 다운스윙할 때 네. 골반을 거의 안 쓰세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까 저는... 그 임팩트 될 때 보면은 체중이 왼쪽으로 실려야 되는데 조금 뒤에 남아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대로 여기에서 제자리에서 꿨다가 왼쪽으로 밀고 나갈 가야 되네요. 네네. 네, 그런 느낌. 아, 네. 그러니까 팔 움직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골반만. 하체 움직임에 더 집중을 해보세요. 어깨 보고. 제 요 채 끝이 보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시선은 공에 두시고 네. 백스윙 하면서 머리가 여기서 얼굴이 많이 안 돌아가게. 이렇게 잡아야 되네요. 오, 네. 잡힌다. 네. 그렇게 하면은 약간 몸이 그 약간 역피봇되는 느낌이 들어요. 제자리에서 그냥 도는 느낌. 예. 그럴 때 이렇게 하면서도 어깨 회전은 충분히. 네. 그러니까 어깨를 많이 넣고 요 간격을 넓게 두셔야 돼요. 넓어야 되는데 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힘은 좋으신데 생각보다 덜 유연하시네요. 네. 많이 똑같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유연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백스윙을 하다 보면 이거는 좀 템포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깠다가 풀어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팔에 힘은 빼고 네네. 밑에다 뿌려볼게요. 팔은 달려있다. 네. 힘쓰지 말자. 네, 맞습니다. 네. 백스윙 가서. 깠다가. 오케이. 네. 근데 그 왠지 여기서 스피드를 더 붙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요? 네. 아직도 여기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네. 헤드 끝에 스피드가 좀 안 느껴져요. 아, 네. 그러니까 팔에 최대한 힘을 빼고 공 던지고 이럴 때 팔에 힘 빼고 던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대한 요 팔하고 어깨 쪽에는 힘을 빼시고 그냥 꽉다가 최대한 탁 네. 놓는다는 느낌.
저도 남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왜 제가 안 되죠? 저는 그 자격증 반납을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 그런가 봐. 예, 선영 씨가 전에 이렇게 거리가 많이 나던 이런 모습을 멀리서 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처럼 휘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나이 타기는 너무 젊어요. 아, 저 너무 나이 탓을 미리 했나 봐요. 예, 네, 맞아요. 지금보다 더 세게 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리에서 꽂다가 네. 밑에서 최대한 가속을 붙이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니시 때 내가 자세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내가 밸런스를 유지할 수 네네. 있을 정도로는 최대한 지금처럼 네네. 세게 뿌려보세요. 네, 좋아요.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왠지. 채가 잘 떨어지는데요? 지금 몸이 잘 꼬였다 놓으니까 더 잘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채는 네. 좋은데 제 몸이. 똑같은 느낌을 한번 네. 스윙해보세요. 지금 좋은데 공 끝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죠. 네. 요거는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는 거예요. 제가 왼손을 안 썼습니다. 아, 왼손을 써야 되는데. 네, 왼손 써야 되는데 오른손만 쳤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러면 본인 감각대로. 한번 다시 쳐볼게요. 예. 네. 왼손의 그립을 조금 가볍게 주셔도 돼요. 더 가볍게요. 최대한 네. 힘을 빼시고. 어깨가. 네. 지금보다도 조금 더 양을 더 많이 하세요. 어주에 세우세요. 네. 잠시만요. 어주에 세우세요. 지금 백스윙을 했잖아요. 네. 내려와서 요 손목도 한번 좀 펴볼까요? 탑에서. 네. 요것만 해도 클럽 페이스 조금 그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한번 왼손목 펴고 쳐보셨어요? 그거 쳐야 돼요. 그러면 들 열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당수 치듯이 저는 감아 내리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퉁 치기. 야,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근데 제가 남들한테 하는 레슨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요 손목이 네. 약간 커핑이 지금, 되잖아요. 네, 탑에서 올라갈 때 약간 이렇게 네, 말아서 치는 말아서, 느낌으로. 네, 말아서. 어제 수업 네. 연습 스윙 한번만 해보세요. 당수 치는 게 뭐예요? 당수 요걸로. 이거 당 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어주했을 때 예, 예. 예, 어깨 정리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스윙 좋아서 좋아요. 네. 네. 진짜 쪽집게이신데요? 머리 흔들리고 못 쓰는 거 정확히 아시는데요? 아니 지금 딱 그 스윙 자체를 제가 완전히 이 드로우로 바꾸고 이러는 거는 네, 그럴 필요는 네. 없고 일단은.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막 그 상체가 스웨이되거나 아니면 지금 클럽 페이스 계속 열려 맞고 있잖아요. 그것만 지금 조금씩 교정을 하는 거예요. 컨디션 좋은 날은 알아서 입력이 돼 있는데 안 좋은 날은 다 입력을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골반이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몸을 꼬면서 그리고 왼손목 펴고 제자리에서 꽂다가 팔부터 지금 맞을 때는 어깨가 많이 상체를 빠져. 맞을 때까지 어깨가 안 열려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가서 공이 맞았으면 구질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구질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가죠. 완전히 훅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팔의 힘도 많이 빼야 되고요. 많이 빼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꽂다가. 오, 네, 좋아요. 좋다. 이렇게 했는데도 공끝이 오른쪽으로 살짝 돌잖아요. 네네. 그럼 아직도 열려 맞고 있는 거예요. 열려 맞고 있는 거죠. 근데 열려 맞고 있지만 거리는 점점 거리는 늘고 있네요. 네. 느낌은 되게 경쾌한데요. 예, 그 팔 근육 늘어난 게 이제 효과를 봅니다. 맞아요. 조금 전에 스윙 좋았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약간 몸만 제자리에서 꽂다가 다운 스윙 때 그냥 팔만. 팔만. 네. 팔만. 네. 이러면 왼쪽으로 스타트하는 게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오, 좋다. 지금 그 공이 나가는 구질을 보고서 네. 지금 요만큼 치는데도 아직 공이 왼쪽으로 스타트하잖아요. 네네. 몸이 아직도 열려 맞는 거고 그리고 내가 팔을 아무리 먼저 던진다 그래도 클럽 페이스가 다치진 않잖아요. 네네. 사실 이거를 임기응변으로 조금 휘는 걸 덜 휘게 하려면 훅그립을 약간 돌려주면 돼요. 그것만으로 되긴 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팔을 최대한 더 빨리 던지면서
탑에서는 왼손목을 좀 핀 상태에서 팔을 좀 빨리 던져가지고 사실 저는 5번 우드가 160m 나가면서 이 정도 안정된 페이드 구질을 만든다 그러면 이 선수들 굉장히 좋아하는 구질이에요. 떨어져서 도망가지도 않고. 도망가지는 않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느낌을 한 번 더 쳐보시고 아이언도 좀 봐드릴게요. 네. 그리고 최대한 제자리에서 꽂다가 백스윙 한번 해보고 치세요. 네. 그러면 금방 고칠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제자리에서 팔만 가볍게 던진다. 잘 맞았어요. 네, 네, 좋습니다. 손감은 되게 좋아요. 이제 캐리는 거의 150m 가까이 네네. 나가요. 거기서 와. 이제 지금 150m 가까이 캐리가 170야드. 길고 런이 조금 덜 가잖아요. 네. 지금 요건 170야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을 굽히면 굽힐수록 오른쪽으로 휘는 양은 조금씩 줄어들 거고 정 그거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약간 훅그립 치시면 됩니다. 클리닉 이후 스윙 변화입니다. 레슨 전엔 습관적으로 왼쪽 어깨가 열렸었는데요. 어깨를 정렬하고 제자리 골반 회전. 몸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스웨이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뒷땅 같은 미스샷이 줄고 정타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드라이버 샷의 캐리 거리와 비거리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